자, 이번 시간에 2022년 5월 14일에 치러졌던 우편상식 해설 특강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총평 및 난이도에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기존에 출제되던 기조가 여전히 유지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풀어보셨던 문제를 갖다 가만히 살펴보시면은 예전에 특히 이제 2019년, 2021년도에 출제됐던 형태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거죠. 향후에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 유형이 있었느냐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옳지 않은 것, 그다음에 옳은 것,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네 가지 보기를 갖다가 제시하고 그중에서 두 개씩 쌍을 이뤄 가지고요. 그중에 이제 맞는 거 뭐냐? 이렇게 물어본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체감 난이도가 높은 옳은 것의 총 개수는 몇 개냐? 이런 것들의 문제가 여전히 계속해서 출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동일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문제 유형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출제됐던 전체적인 내용에서 대략 한 90%를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점수로 환산했을 때 90점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이런 형태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옳은 것의 총 개수에서 만약 내가 그 중에 하나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한 문제로 인해서 내가 정답을 갖다가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점수에 대한 편차가 내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옳은 것의 총 개수 이런 문제들이 실제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향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는요. 예전과 조금 비교했을 때 달라진 부분이 뭐냐? 예전에는 옳은 것에 대한 내용을 갖다 물어보는 게 압도적으로 많았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이번 시험의 우편상식 관련해서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나름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이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비중은 옳은 것에 대한 내용이 더 많죠. 많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우편상식 관련했을 때 옳지 않은 거, 옳은 거, 이걸 약간 예전보다는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여전히 문제를 갖다 살펴보시면은 지문의 어떤 단어를 살짝 바꾼다든지 표현의 변화를 줬다든지 그다음에 숫자를 갖다가 다른 걸 집어넣었다. 이런 형태의 문제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본서 위주로 해서 정확한 내용을 갖다가 암기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번 시험에서 내용을 보시면 익숙한 지문이 많았다라는 생각을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상 문제집이나 핵심 체크 OX, 동형 모의고사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봤던 지문이 등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신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출제자는요, 항상 그 시험을 갖다가 내는 데 있어서 수험생 분들이 그냥 답을 쉽게 맞추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고민의 흔적을 갖다가 만들어 놓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기에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을 보다가 그런 그 출제자가 파놓았던 어떤 함정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가 어렵지 않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상 정답을 체크해 보면은 생각보다 점수가 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시험 보시게 되면은요. 내가 익숙하다 하더라도 문제에서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갖다 잘 검토해 보면서 문제의 정답을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출제 유형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20문항 중에서 국내 우편의 문제가 13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국제 우편, 이게 이제 7문제가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20문항인데 이번 시험이 예전과 다르게 우편상식과 금융상식으로 해서 확대 개편돼 가지고 두 과목으로 치러진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출제에 대한 비중이 어떤 식으로 바뀔 것이냐 굉장히 이슈가 됐었었는데 지금 보시면 국내 우편에 있어서 13문제, 국제 우편에 있어서 7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하, 대략 이 정도 비중으로 해서 향후에도 출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내 우편 관련했을 때 각각의 내용들을 갖다가 비교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뭐 2장에서 두 문제, 그다음에 4장에서 세 문제, 5장에 그 밖에 우편 서비스 한 문제, 6장에 보시면 우편에 관한 요금에서 두 문제, 7장에서 한 문제, 8장에서 보시면 한 문제, 9장 우편 물류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4장과 9장을 갖다 살펴보시면 국내 우편물의 부가 서비스 세 문제, 9장에서 세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전체 13문 중에서 4장과 9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예전에도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보시면은 국내 우편에서 특히 여기 관련했을 때 출제 비중이 높았어요. 높긴 했지만 이번에도 여전히 그런 비중에 있어서 강세를 갖다 유지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학습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국내 우편 관련했을 때 특히 4장과 9장 관련했을 때 이런 것들 이제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제가 20문제로 해서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출제할 수 있는 범위라든지 이런 낼 만한 문제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장별로 해서 골고루 문제가 출제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우편의 내용 보시면 총설에서 두 문제, 그 다음에 2장 국제우편물 종별 접수요령에서 두 문제, 국제우편의 요금에서 한 문제, 4장에 보시면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 관련해서 두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물론 이제 향후에 이 문제 수가 약간 변할 수 있는 여지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인 분량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문제가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국제우편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골고루 출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한 파트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해서 출제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갖다 분석을 해보면 향후에 우편 상식 관련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일단 이번에 출제된 내용 갖다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예전과 다르게 그 2022년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편입되거나 내용 자체가 신규로 해서 들어온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관련했을 때 출제 비중이 높아요. 물론 이제 예전에도 전통적으로 보면은 뭔가 그러니까 우정사업법에서 우금자를 발표하면서 변화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에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특히나 이제 그 출제 관련된 비중에 있어서 높다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 보시면은 출제된 내용 중에서 2022년에 우정사업본부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새롭게 추가된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우리가 문제를 갖다가 풀어볼 텐데 그 내용을 갖다 가만히 보시면은 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에서도 만약에 이제 우정사업본부에서 우금자를 발표한다라고 한다면 예전 자료와 비교해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제 기존의 출제 기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제 기조라는 것은 문제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서 어떤 형태의 문제를 뽑아냈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그다음에 중급, 상급, 극상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문제는요, 흐름이 비슷해요. 비슷해요. 다만 이제 거기에서 조금 난이도 조절을 갖다가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출제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교재 본문에 대한 학습을 갖다 굉장히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이론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험은요, 어떤 심화된 내용을 갖다 다루지 않는다라고 했었습니다. 그 제시된 내용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사실을 갖다 알고 있느냐 이로 갖다가 측정하는 시험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문제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본문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시된 문제에서의 그 선지와 본문 내용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이게 어떻게 표현이 달라졌는지 아니면 동일한 문장이 아니더라도 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문제로 해서 표현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구분하면서 검토하고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향후에도 뭐 비슷한 문제 유형이 출제됐다 하더라도 충분히 여러분이 원하는 점수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재 본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회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뭐 개인마다 편차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읽어야 되는 횟수는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한다면 한 20번에서 30번 정도 읽어보시는 게 내용을 전체적으로 암기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 요 내용 갖다가 알아두시고 향후에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한다라고 한다면 시험에 원하는 점수를 갖다가 보다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이걸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